아우, 이 정권 어제 5고는 터졌는데, 박원순. 그 비서도 또 터졌어요. 그런데, 아, 요거 말이죠. 정말 심각합니다. 성폭행 자체도 심각하지만,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주 거대한 권력들이 이거를 감싸고 있습니다. 소식 전합니다. 예, 박원순 비서실 직원의 성폭행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총선 직전에 회식을 하고 그날 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건인데요. 왜 이것이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뒤늦게 서울시의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을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비서실 직원 A씨는 지난 총선 하루 전인 14일 밤 부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서 의식을 잃은 동료 여직원 B씨를 인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피해자 B씨가 당일 112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언론 보도는 매우 뒤늦게 알려졌지요. 그리고 이 피해 가해자로 지목된 박원순 비서실 직원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정상적으로 서울시에 출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원순 비서실 직원 A씨는 몇 년 전부터 박원순이의 의전 업무를 수행했으며 약 1년 6개월 전부터는 박원순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일정 관리 등 중요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피해 여성 B씨와 함께 비서실에 함께 근무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사건 당일 박원순 비서실의 A씨와 피해 여성 B씨 등은 특별한 사유 없이 친분 있는 직원 3, 4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저녁 식사만으로 사람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만취하기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뭐 약탄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을 지켜볼 때 한 여성을 두고 주변에서 술을 강권을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저녁 식사를 해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만취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로 샅샅이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튼 모텔 직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모텔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예. 정신을 차린 여성분이 모텔을 나가면서 내가 여기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봐야겠다라고 하셔서 보여드렸다는 겁니다. 즉 피해 여성은 자신이 어떻게 모텔에 들어왔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뭐 약 탄 거 아니야? 그 약을 탔다고밖에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정확한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중요한 것은 여성 피해자는 자신이 어떻게 모텔에 들어왔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후 이 피해 여성 B씨는 집으로 돌아가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추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A씨와 박원순 비서실의 A씨와 피해 여성 B씨 그리고 비서실 직원 몇몇이 모인 상태에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이 피해 여성 B씨가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아마도 귀가를 한 상태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A가 의식을 잃은 B씨를 모텔로 끌고 와서 성폭행을 한 이후에 본인은 먼저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 홀로 모텔방에서 깨어난 B씨가 몸을 추스리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이상하다. 내가 이 모텔방에 왜 들어왔을까? 나가면서 모텔 카운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피해 여성을 끌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문제잖아요. 112에 신고를 했다. 이게 선거 전날이다. 그럼 그렇죠. 이 정도 사건이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누군가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건 당일 피해 여성이 112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 보도가 전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서울시 내부에도 이와 관련된 소식이 퍼져나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는 가해자로 지목된 박원순 비서실 A씨를 일반 부서로 발령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취시한 합니다. 거죠. 취시한 거죠. 총선에 영향 줄까봐. 게다가 만약 일반 시청 직원이 저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서울시가 과연 취시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즉시 업무에서 배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수년 전부터 박원순이의 의전 담당을 하면서 박원순이 측근에서 일정 관리를 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서울시 내에서 아마도 입김이 강한 사람 아니었겠느냐. 배우의 박원순을 백으로 두고 시청 직원들 위해 군림했던 사람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의혹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제식구 감싸기 방식으로 이 범행 사실을 노출시키자고 안으려 전전긍긍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것도 있지만 총선에 영향을 줄까 봐. 그렇죠. 총선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뒤늦게 나왔다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만약 총선 당일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실 직원이 서울시청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팡 터지게 되면 문재인 정권의 주요 지지자들이 20대, 30대 젊은 여성들 아니겠습니까? 아마 많은 표를 잃게 되었을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경찰에서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박원순 비서실의 성폭행 사건을 뒤늦게 언론에 알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원순 비서실 A씨는요, 사건 발생 이후 열흘 가까이 정상적으로 시청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뒤늦게 성폭행 수사 소식이 전해진 지난 14일 오전, 바로 어제죠. 예. 23일. 예. 23일. 오, 예, 오타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지난 24일 오전에도 정상 출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나 연차 쓸래. 그리고 그냥 가버렸답니다. 이거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하죠, 못하죠. 그래서 이 서울시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관계자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당사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고 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며 언론 보도 이후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 통보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정보만으로 인사 조치를 내는 것은 어려웠다라고 전했는데요. 저희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내부에서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언론 보도 역시 사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나서 나오는 것을 보면 경찰 측에서 서울시에서 발생한 이 불미스러운 성폭행 사건을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맞아요. 저희가 어젯밤에 그 중앙일간지에서 논설위원 경력이 있는 분이랑 저희가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쵸. 그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경찰서에 나가 있는 기자들이 24시간 먹고 자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말진이라고 하죠. 사스마리라고 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못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저건 그럼. 무조건 보고가 들어가고 다음날 아침에는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 요즘엔 또 인터넷 언론이 발달을 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릴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바로 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떴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여러분들 우고도는 얘기 좀 하겠지만 여성 단체들 뭐 합니까? 예, 통합당 측이 잘못했다, 보수가 잘못했다 그러면 여성 단체가 곳곳에서 일어나서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데 아, 우고도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여성 단체가 하나도 나서지 않고 있네요. 야, 이것도 신기해요. 예,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암묵적 카르텔을 예, 형성하고 야, 자신들의 유리한 보도들만 내고. 통합당의 불리한 보도는 아주 집중적으로 그냥 요것만 나면 막 융단 폭격을 하는 거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예, 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뿐이 없었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언론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 예? 박원순 건, 오고동 건 이거 잘못됐다. 왜 보도 안 했냐 당시에. 이렇게 언론을 갖다 지적을 해야 될 유승민. 아, 오히려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땀나라. 어? 정말 기름을 펑펑 써가면서. 저희 2,500km를 뗐어요, 서울까지. 근데 보수 유튜버가 뭐 잘못됐다 하면서. 비난하는 구구. 에휴, 승민이. 에휴, 이름도 승민스러워. 아니, 승민, 아, 전국에 승민이라는 이름 갖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예, 뭐 웬만하면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또 유승민이 뭐라 그런 거 아닌가요? 유승민, 뭐, 뭐 신의 한 수 막말 참 안타까워 아니,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유승민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기회주의적인 이런 습성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지. 아, 네. 유시민, 유승민 둘이 형제 같아요. 하는 걸 보면 유시민, 유승민 정말 네. 그때 그 사람들 말 듣다가 우리 국민들이 유민이 되게 생겼어요. 나라의 떠도는 야 멋진데. 예, 아, 라임 좋아요. 좋아요, 박 부장. 숨 좀 숨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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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